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간밤 FOMC 회의 결과는 예상한 수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시장 모두 장 출발은 좀 큰 폭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다소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화와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올해 마지막 FOMC도 끝났고 시장도 네. 일단은 뭐 반응을 환호로 반응을 했습니다. 시작 출발은 어떻게 보셨어요, 멘토님?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좋아요. 일단 달러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뭘 결정했냐면 테이퍼링을 좀 더 서두르겠다. 맞아요. 그리고 달러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올리겠다. 한 2차례 정도, 3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풀려있던 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금리까지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미국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달러 풀어놨던 거 어떻게 했죠? 백신으로 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풀어놨던 게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올라가죠.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내용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좋은 내용일까요? 나쁜 내용일까요?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좋은 내용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국 돈이 비싸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미국은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될 거고 백신 앞으로 계속 사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수출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달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외화 부채를 갚는 데라든지 부채 이자, 그러니까 이자 내는데도 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외화 부채가 이번 올해에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달러로 갚는다. 1달러 갚을 때 1,000원 내는 거랑 그렇죠. 1달러 갚을 때 1,200원, 1,300원, 1,400원 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좋아도 점점 부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국가적 경쟁력으로 봤을 때 외국인 우리가 투자자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한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미국에 가겠죠.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돈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으로 돈이 가지 않도록 막아야죠. 가파르게 돈을 금리를 올려줘야 올리죠. 돼요. 한국에 놔두시면은 우리가 안 팔게 놔두시면 우리가 금리 더 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계속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2차례, 3차례 이야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금리를 먼저 올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것보다 우리나라는 더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채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 거기다가 지금 부채,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때문에 샀던 부채들 그런 것들 이자가 지금 변동금리가 지금 뭐 5%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팔기가 제일 좋아지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거 계획도 있을 것이고 장기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건데 주식은 어때요? 빨리빨리 빨리 그냥 현금성이 좋으니까 빨리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자 내기 부담스러워지는 사람들이 투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좋은 내용으로 해소가 된 건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지금 해소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확실성 해소야 막 그냥 아침부터 광고주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떴다가 바로 빠지는 거예요. 예. 저도 아침에 이제 회원들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아침에 떴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은봉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큰 손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나게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거나 제일 유능하거나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정도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기관 투자자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큰 손들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 운용, 자산 운용사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되겠다. 한국 비중을 좀 줄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야 하면서 아침부터 달려들고 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만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닌데요. 개인들 지금 아침에 매도 840억 팔고 있던데요. 그리고 외국인들 1480억 사고 있던데요. 이럽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실게. 개인들이 지금 840억을 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이 게임입니까? 못하는 개인들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개인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개인들인 거죠? 잘하는 개인입니까? 못하는 개인입니까?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농부의 투자 자금일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블랙록이라든지 워렌 버핏의 투자 자금인 걸까요?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개인 투자자가 팔았다. 그러니까 개미가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부터 해서 뭐 증권사부터 해서 개인 수급은 무조건 개미다. 무조건 개인은 못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럼 큰 손들은 뭐가 되나요? 그리고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세력들은 뭐가 되나요? 그들이 팔면은 매도한 것이 개미의 돈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급을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일반화시켜가지고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은 시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단합력이 좋다라는 것 빼고는 우리가 그 외에는요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외국인도 개인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반대로 또 많이 팔고 있어요. 그 합을 해보니까 840억 정도를 팔고 있더라라는 거고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항상 심리적으로 추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굉장히 발등에 불똥 떨어졌어요. 외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악재가 터진다라는 거죠. 이 악재가 불확실성 해소란 이유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 통화 스와프도 지금 작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스와프 체결을 했었는데 스와프가 뭐냐? 야, 너희 달러 부족하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70조 정도를 그냥 쓰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번 달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달러가 귀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귀해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 달러가 외환 보유액 많다고 지금 안심할 상황일까요?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한국은요, 약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락,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부채로 겨우겨우 버텨왔던 좀비 기업, 지금 우리 뭐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금 41%의 좀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자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국가가 돈을 빌려줘서 겨우겨우 참아봐봐, 아 부도 내지 마봐봐 하면서 겨우겨우 미루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약 한 30% 이상이 좀비 기업이에요. 그 좀비 기업의 주가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거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거는 뭘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있고 뭘 분석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좋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수가 올라온다고 지금 돈을 버나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시장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양봉 하나 띡 떴다고 오늘 0.2% 띡 올라왔다고 그거 올라왔으니까 만세 좋아.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터진 게 맞고 그걸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문제는 던져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고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은데 사람들은 문제가 던져졌는데 야 어차피 올 문제 아니었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악재? 야 악재라도 일단 해소가 된 거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아침부터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시장이 조금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향성 위쪽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단타만 치고 있어요. 단기적인 수급으로 들어와 놓고 다음날 팔아버리고 하는 형태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세 노름을 당하고 있다. 시세를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상승 배팅해야 돼.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는요. 차트 모양도 이렇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내려왔다고 얼마나 많이 빠졌다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논할 차례입니까? 아닙니다. 하락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을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올라온 기업,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을 잡아놨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득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수익 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최근에 저점에 왔을 때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단타, 외국인들과 발맞춰서 단타,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기 투자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게 상승 조금 올라온다고 환호지를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 나고 있는 종목, 본전이 있는 종목을 일단 한 발 빼놓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 아직 해결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어제 던져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이 안 될지, 또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갔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하청업체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건은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이 관계 어떻게 잡은 건데 그거를 아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 올려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너희가 물건 가격 올려? 그럼 난 B업체 쓸 거야. B업체도 올린다고? C업체 쓰면 돼. 라고 대기업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A기업과 B기업은요. 가격 올린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울면서 버텨보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공포, 지금 당장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더 이상 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반 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대기업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맞아요. 왜? 인플레이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청업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신다면 상황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화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상승, 원가 상승을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들, 또 내년에는 고로한 또 뇌관이 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현금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일렉트릭이요. 현대일렉트릭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5,150원에 15%예요. 25,15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지금은 일단 좀 올라가다가 꺾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올려줄 것인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지수가 밀리면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상대로 이제 그 큰 손들과 기관들이 자금들을 계속 줄여내고 비중을 줄여내고 야, 한국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자. 야,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미국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조금 버틸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은 좀 빠집니다. 특히나 네. 아시아 국가들 지금 빠질 위기에 놓여 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또 뭐 원자재 수출을 안 한다 이래버리면은 옆에 있는 우리나라 새우등 터집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국가라는 거예요. 외국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국 비중을 줄여들 건데 개인들이 그걸 다 버틸 수 있을까?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개인들의 돈이 투자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자 내는 데 급급할 거라는 네. 거죠. 그 말은 구매력도 떨어질 텐데 지금 지수 빠지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만약에 밀리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현대일렉트릭은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올라왔던 것도 뭐 뉴딜이라든가 전기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올라왔다. 그래서 그린 뉴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하게 되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기 쪽으로 괜찮지 않겠니?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아이고야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좋다 이거예요. 지수 앞에 장사가 있느냐 했을 때 지수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께 저는 투자자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종목보다 우선하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장을 자꾸 무시하고 내 종목은 괜찮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빌딩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703호는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빌딩이 무너진다는데 도대체가 빌딩이 무너진다는데 703호 괜찮냐는 질문이 왜 나오냐는 거죠. 빌딩이 무너진다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에 이게 무너져도 괜찮으려면은 좋은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다면 괜찮아요. 떨어지는 거야 어차피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지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떨어졌을 때 가격이 좋아지는 거죠. 싸지니까 15,000원이면 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더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지금 보유가 맞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저점이 깨지는 요 21,000원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실 수밖에 없어요.
21,000원이요? 네, 21,000원이 무너지면은 현금이 없다면 여기서 비중을 저는 절반 정도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예예. 그래서 저는 밑으로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21,000원 무너질 때 좀 절반 정도는 정리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위쪽으로 한 23,000원, 24,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거 올라올 때 저는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까지 지금 하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냐의 문제거든요. 지수가 어디까지 예. 빠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패닉이 얼마나 생길까,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올까에 따라서 깊게 빠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저조하게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지금 예측이 안 되니까 21,000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조언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 연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줌 인터넷. 줌 인터넷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원에 20%예요. 5,500원에 20%. 최근에 매수를 네. 하셨네요? 아니요. 오래되셨어요? 저는 못 해서 그랬어요.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5,500원이면 오래되셨으니까 8,000원대까지 네. 한번 갔었는데 쭉 떨어지네요, 다시. 예. 네. 아. 그때 그랬다가 오늘 많이 내려갔을 때 또 10% 넣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줌 인터넷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금 들고 와볼 필요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업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다시 또 재택근무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상 채팅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 인터넷과 같은 기업은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려왔던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스페인도 영국도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얘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뉴스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이걸 띄워 올릴 때 위쪽으로 한 6,000원에서 6,5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전화 드린 거는 예. 네. 추가 매수 할까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추가 매수는 욕심이에요. 이미 비중도 조금 20%면 적은 편이 아니고 얘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금 당장에 다 떨어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진다는 것도 가능해요. 4,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밀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밀려도 괜찮으면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밀렸을 때 와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고 정말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잘 것 같고 어우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울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떨어져도 괜찮으면 추가 매수 가능하나 저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비중도 커질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괴로워하실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그냥 보유, 뛰어오를 때 6,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전진 15,000원에 비중 20%요. 15,00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선진은 요거 보니까 쭉 주가는 밀리고 있긴 한데 실적은 매년 좋아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종목은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거의 뭐 폭락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특별한 예가 남북경협주였죠. 네. 좋은 기업이었는데, 남북경협주로 막 3배, 4배, 5배, 6배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분명히 지난해보다 2배, 3배, 4배 네.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기로 올라오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 어때요? 지치잖아요. 맞아요. 빨리 가만히 지치죠. 있으면은 안 지치고 그래도 밤에 잘 때까지 괜찮은데 네. 지금 막 3시간 동안 막 뛰어다니고 하면 어때요?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선진도 최근에 이제 2020년 말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고 마니까 이게 좋은 기업은 맞는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니까 역시나 지금 당장에는 다시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좋아지려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저는 이거 10,000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0,000원 정도쯤에서는 자리 잡을 텐데요. 일단 10,000원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본다면 9,000원 정도까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자리 잡는다는 개념은요, 단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긴데, 단순히 이해시켜드린다면 내려온 기간만큼 자리를 잡아요. 단순히 네. 생각을 하면요. 그럼 내려온 기간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내려왔으니까 자리 잡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12개월입니다. 네, 자리 잡는데 12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자리 잡는데 12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그 전에 올라온다면 재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원자리에서 12개월 정도는 머물겠구나라고 보고 충분히 12개월이나 여기서 만원자리에서 머물게 되면요. 이거는 장기 투자했을 때 저는 손색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보시면 하고 있는 회사 자체의 내용도 축산물이라든가 배합 사료 이런 쪽인데 내년은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거리 관련주들이 진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네. 그쪽으로 엮여서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내년 중에는 아마 12개월 이내에는 아마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만 원에서 자리 잡을 때 매수가만 좀 낮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추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추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잡을 때 하는 거니까 내년 한 6월쯤이나 5월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충분히 기다리시고 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유튜브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아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트컴퓨터 9,500원에 10% 기다림 끝에 수익권입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워낙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주들 또 힘이 강합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추세상으로도 약간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네. 내려가고 있는 고점을 딱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맞고 떨어졌던 자리에 고점까지 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뚫으면 더 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돌파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는 차트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합니다. 돌파 자리를요.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14만 원 이런 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13만 원 자리가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 전고 돌파가 일어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나면은 13,000원이 또 장애물이 있다. 저기를 뚫으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걸 안 뚫으면은 매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뚫으면 더 가져가고 뚫지 않으면 더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내용상으로도 이슈상으로도 뚫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해보자. 13,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보유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이런 자리는 익절가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아요.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11,000원 정도가 밀리게 되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조금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슈퍼마리오님께서 포스코 엠텍 9,100원에 20% 회사 믿고 홀딩했는데 매수가 근처 왔다가 다시 떨어지니 홀딩이 답인지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뭐 요거 그 R&T나 여모개발 관련해서 이거는 늘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옛날에도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네, 뭐 예전에 리튬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약간 아마 그 이제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좀 이렇게 요리하기 싫으시거나 귀찮으시거나 하면은 그 사골 그 뼈들 네. 갖고 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끓여놓고 진짜 막 한 2주 내도록 먹은 것 같거든요. 네. 뼈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릴 때까지요. 네. 근데 마지막에 뚫리면은 뽀얗지도 않아요. 네. 네, 그냥 맹물이 나옵니다. 네. 지금 맹물 나올 때 됐어요. 포스코엠텍 너무 많이 우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계속 해먹으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우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들면서 주가를 급등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보세요. 뉴스 나왔는데 어떻게 되죠? 윗골이 날아버리죠. 왜요? 야, 이게 저번에 해서 먹었던 거잖아. 됐다, 이제 안, 아예 이제 지겹다. 새로운 거 좀 내봐. 이런 느낌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이런 시세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되고, 올라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타이밍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아직까지 요거는, 기회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여기서 변형이 생길 거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변형 생기기 위해서 또 7,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뛰어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 이, 리튬호수라든가 뭐 호수 뭐 광물개발 이런 쪽은요, 이야기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의 파동을 좀 몇 번 만들 것 같으나 전고 뚫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8,500원 이상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얼주가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YIK 6160원에 10% 더 사서 끌고 가도 되는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더 사는 거는 반대하실 것 같아요? 어우,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이제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아요. 네. 왜 더 사면 안 되는가는 간단해요. 우리가 차트를요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어떤 통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인 거고. 그러면 얘는 올라올 때 8,4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다시 올라올 때 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이번에는 2,500원까지 또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니 저기 2017년하고 2020년보다는 지금 영업이익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이렇게 보시면요. 2016년 99억, 2017년에 194억이었어요. 2017년이 고점입니다. 근데 2018년은요. 329억에 2배, 약 2배에 해당되는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나오고 있는 자리죠. 왜요? 주가가 단기에 급등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요.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 선방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선방할 것 같지 않느냐. 반도체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반도체 웨이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다시 이만큼 올라와버린 건데 결국은 어떻죠? 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온 종목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올라왔다가 조금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죠.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는 오히려 여기서 자리를 잡고 반등 나와줄 때 탈출하고 나오는 게 급선무인 거지 저는 뭐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흐름상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1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전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립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13,400. 400. 13,400원? 13만 4,400원이요. 네, 13만 4,400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에코프로도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쭉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까요? 일단 버텨야죠. 당장은요. 네.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반등 시 매도해라. 반등 시 매도. 그렇죠. 손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손절해라는 전문가는 거의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매매의 거의 기본 원칙이에요.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고 다 사면 되느냐?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지는 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수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네. 시청자님 이거 시청자님 들고 있는 종목 아니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예, 그 다른 분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요. 저기 또 사준 거예요. 사놓은 게 있어요? 지금 대신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일단 에코프로를 여기 134,000원에 샀다라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당하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네. 당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하는 게 뭐 어때서예요? 왜냐하면 못하면 돈을 잃어야죠. 그래야 돈 잘하는 사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주식시장에서 경제원리에서는 너무나 냉정하지만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잡아먹혀야죠. 호랑이는요 잡아먹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미는 돈을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만하니까요. 근데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통화가 된 이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고 정의라는 게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를 이렇게 고점에 샀다라는 것은 시장이 홀릴 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는다는 말이거든요. 잘 속으신다라는 말은 앞으로 안 해야지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는 지금 이 종목은 제가 해결책을 드릴 거지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이 사고 싶거들랑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반드시 빼셔야 되고 공부가 좀 되고 내가 이제는 뭘 하면 안 되는지 좀 깨달았다 싶을 때 돈을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소액부터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고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멈추고 난 다음에 멈추다가 생기는 고점 자리 있잖아요. 지금 TV 보고 네. 계세요? 네네. 네, 저렇게 나오는 차트 모양이 나오면 내려갈 때 저기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등의 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라고 했을 땐 높은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10만 5천 원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왜? 여기서는 추가 매수 함부로 잘못하면은 위쪽에서 비중 많아져가지고 고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 10만 5천 원 지지가 되었을 시 반등 나올 텐데 그때 12만 원이나 13만 원까지 반등 나와준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돈을 계좌에서 일단은 일반 계좌로 좀 옮겨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빠져내려가서 8만 원까지 그냥 반등 없이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9천 원에 30%요. 21만 9천 원에 30%. 네네네.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20만 또 지지도 깨졌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네. 마음고생이 좀 심해서 지금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뭐 하루 이틀이라든지 뭐 일주 정도는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뭐 SK이노베이션이 좋다 나쁘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올라온 기업으로 좋다 만다 이런 걸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여기서 또 좋다 만다 하면서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건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올라온 기업은 이미 좋으니까 올라왔지 그걸 안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서 더 좋을 건가의 문제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네. 아마 SK이노베이션 회장님도 모르실걸요. 내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선 그어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생기는 깃발 모양, 깔때기 차트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깔때기형 차트가 나온 다음에 밑에 자리가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내려갔죠, 그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때문에 생기는 심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흐름 자체가 아래쪽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네. 말씀드렸지만 손절은 언제라 반등 시 매도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을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이 반등 때 정리하는 게 맞는데 오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반등이 끝난 건가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요. 예, 드라마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광고가 나와요. 그죠? 네네네.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없다 이거예요. 내일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꺾여 내려가거나 다시 네. 밑으로 2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 드라마가 끝이 났나 보다 하고 이제는 채널 돌리거나 네네. 안 봐야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니까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지 네. 않으면 저는 2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비중이 30%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로만 24만 원까지 네. 보자. 대신에 22만 원 네. 떨어지게 되면은 본전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2만 원 빠지게 되면 저는 정리하자는 전략을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KMW 55,306원. 네, KMW 55,306원의 비중은요? 10%. 알겠습니다. 지금 KMW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도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KMW도 이제 좀 갈까요?
이제 자리 잡는 것 같긴 해요. 차트 모양상으로는요. 그리고 네. 5G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대선 전에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5G가 돈이 되는 산업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G 통신망을 깔아놨는데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야 돈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통신망 까는데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도 미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6G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5G는 이미 사양 산업, 없는 산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6G 관련주랑 5G 관련주랑 같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죠. 그죠? 대신에 6G 언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이제 투자 시작하고 뭐 개발하기 그렇죠. 시작하고 만들기 네. 시작할 거고 콘텐츠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산업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기가 바뀐다는 말은 집에 IoT가 깔려야 될 거고 집에 로봇 있으세요? 없죠. 집에 뭐 IoT 쓰세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안 쓴다니까요. 네. 자율주행 지금 뭐 운전 손대고 안 하십니까? 하실 겁니다.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직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거 환경 만들어지려면 3년, 5년 뒤 정도쯤 돼야 집에 사람들이 IoT 하나씩 쓰고 로봇 하나씩 쓰고 요렇게 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 걸리는 동안은 풍문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양산업이에요. 네. 쭉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올라온 기업들은 보통 빠지고 올라오는데 다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이번에 나오는 반등은 아마 풍문 때문에 역시나 이야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걸 거고요.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장기간 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5G 관련주를 장기 투자하시겠다면 5, 6년 6G가 도래될 때까지 그냥 떨어지는 족족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5, 6년을 장기로 보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별로 안 돼요. 대부분들 뭐 6개월만 가져가도 어머 그렇게 오래 가져갑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5G는요. 지금 당장 반등 나올 때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반등 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트 흐름만으로 봤을 때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5만 원까지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라면 얘가 밑으로 좀 과하게 이렇게 좀 악재가 생겨서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마마 2만 원, 뭐 3만 원 이런 데까지 밀려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기까지 빠진다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장기 투자한답시고 우리가 추가 매수 하면 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 환불 했다가는 장기로 물려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화끈하게 낮출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 내년 초 안에는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예스24. 예스24 매수가랑 비중은요? 1094원 비중 30%. 1094원의 비중은 30%. 네, 알겠습니다. 예스24도 뭐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도 쭉 빠지고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었죠. 이것도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뭐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상장될 때 야 카카오뱅크 상장되면 대박 아니야?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재료 소멸이라고 불러요. 상장되고 나니까 볼일 없다. 야 뭐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지금 5천 원 시절보다 많이 올라왔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온 편이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괜찮아지고 있다. 지금 코로나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과하게 급등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발 이걸 좀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하게 급등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과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스24는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은 5, 6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경험이 그래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만 원대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8,400원이 최근 저점이에요. 그죠? 네. 요거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5천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맞는 거죠. 근데 굳이 물려 계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8,400원 무너질 때 최소 절반 정도는 손절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돌아서서 반등 나가려고 하는 차트가 약간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완만해져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아마 코로나 관련 수혜주라면서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깔끔하게 탈출하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400원 무너지면 전체 손절 내지 절반 손절 반등 시 본전이나 11,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JNK 히터. JNK 히터 매수가 비중은요? 네, 50%에 6,170원. 네, 6,170원에 5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소주들도 좀 쉬어가고 있으니까요, 멘토님. 이때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단타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매수하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차트를 좀 잘 보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파악할 길은 없으나 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사는 건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사볼 만한 자리고 샀을 때 뭐 어떻게 대응만 잘하면은 뭐 재미도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응 전략이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JNK 힌터 뭐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차 테마 관련 기업으로 엮이고 실적도 좋아진 건 맞는데 여기서 전략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점 깨질 때 손절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지금 저점 깨진다라는 말은요, 최근 단기 저점, 어제 만들었던 저점인 5,950원을 저점으로 삼으셔도 괜찮고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700원 자리, 5,750원 자리를 저는 저점으로 잡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저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 손실률은 달라지겠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그 손실을 감수하고 매매한다면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단타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 투자로 내가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아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이런 건 장기 투자 자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는 뭐 7,000원 정도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들어가셨고 보유하셔서 7,000원까지 한번 수익을 봐보자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내려갈 때 손절만 잘한다면 좀 재밌게 단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 아프겠지만 뭐 손절을 하더라도 단타는 원래 손절이 생명입니다. 이해가 네. 되셨나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코롱 플라스틱이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5,500원에 20%예요. 15,500원에 20%.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쭉 빠지고 있네요. 이것도 네, 수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수소 관련주 아닌가요, 멘토님? 네, 뭐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도 네. 하고 수소 관련주기도 네.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네. 있는데 뭐 글쎄요. 일단 수소차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현대차에서 몰라요. 밝힌 내용인데 예. 2025년까지 예. 수소차를 뭐 상용화 한번 시켜보겠다. 상용화를? 예, 시켜보겠다. 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시켜보겠다. 아. 2025년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체질을 만들고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격을 절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열심히 잘 해봐야 될 거고 연구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소차를 팔기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 만드는 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팔기가 수월치 않겠죠. 네. 그 말은 지금 수소차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는 전부 다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테마주로 올라왔으니까 진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차 테마는 재료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뭐 내용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 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12,000원 요 자리에서 단기 저점을 잘 잡아준다면 아마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 저점을 잡아준다면은 올라갈 텐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무너졌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게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 나와서 아마 15,000원까지 일시적인 슈팅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15,000원의 매도를 계속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급등하기 시작했던 초입부까지 밀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8,2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밀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화끈하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올해 그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못 실적. 팔아요. 개인 투자자 이거 절대 예. 못 팝니다. 왜? 실적 좋다고 하니까요. 예. 실적 보고 사신 거 예. 아니잖아요, 그죠? 수소차 테마 때문에 사신 거지. 그죠? 예. 수소차 테마 때문에 샀는데 물리니까 실적이 보이는 예.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로 했어야죠. 실적을 먼저 보고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실적이 좋은 거랑 주가 올라가는 거랑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여기서 수소 테마로 이제 뭐 15,000까지 반등 나와주면 매도, 떨어지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싸졌으니까 그때는 사야 되는 거예요. 8,000원짜리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얼마까지 떨어질 때 8,000원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8,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했을 때 괜찮은 기업이고 아주 좋은 기업이니까 8,000원까지 밀리면 아주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반등 나와주면은 일단 한 발 빼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펄님께서 대상 25,000원에 25%. 이 팔고 갈아타기엔 늦은 것 같은데 기다리면 제 차례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상, 뭐 늘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아니 사람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왜 나쁜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전문가가 추천하면 하자마자 바닥이고 그때부터는 올라가야 된다.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우리가 예언가입니까? 네. 그냥 주가는 전략을 짜서 내 자산을 어떻게 잘 불려갈까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대상이라는 기업이 내가 샀을 때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기업인가 했을 때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라갈 기업이고 실적은 이미 충분히 성장해주고 있고 내년은 식량난 이야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볼 때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갈아타고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가요 했을 때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좀 더 잡아준다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크게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23,000원짜리에서 자리를 한 두 달 정도 잡으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자,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 오늘 낙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신산업입니다. 시장이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관련 종목들을 한 번에 묶어서 담아왔습니다. 이 삼성이 쏘아올린 신호탄이 확인되면서 오늘 주인공은 로보티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솔루션 기업인 로보티즈가 배달 로봇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바퀴와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의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 또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27%의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한가는 풀렸고요. 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휘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4%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산업의 수혜주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장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7,94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코로나 관련주들의 희비가 이렇게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지된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원격 수업과 병행되는 강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주들이 장중에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YBM넷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8,000원 선을 뚫어내면서 14%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 성장주들이 또 오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게임 그리고 NFT가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눌린 만큼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컴투스 홀딩스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의 티징을 개설해서 이 관련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안고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 오르면서 14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내년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현재 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29,0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보시죠. 네, 현재 양시장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2,993선, 코스닥은 1,0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